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예상 밖의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무대 뒤에선 연극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. 조미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공연이 끝나고 박수갈채 속에 무대 인사를 마칩니다. 관객은 빠져나가고 객석은 텅 비었지만 공연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무대를 철수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. 전날 밤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, 공연, 무대 철거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. 네, 힘들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. 지금은 자정이 다 된 시각입니다. 전 공연팀이 무대 철거를 마치자마자 다음 공연팀의 무대 설치가 시작됐습니다. 밤샘 작업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주 공연장을 두 개로 운영하지만 공연장을 한 개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. 잠옷하는 식구들이 없어요. 굉장히 무리가 되는 일정이에요. 이런 경우가 10년 전에 한번 겪어보고 오래간만에 겪는 것 같습니다. 24시간 강행군을 해야 하다 보니 연극인들의 축제라는 당초 취지대로 다른 시도 연극은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. 경연대 이전에 축제인데 하는 사람도 좀 여유 있게 상대방 공연도 보고 응원도 해주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거 하고 바쁘게 그냥 거의. 다른 시도의 따가운 시선에 운영진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. 이번을 계기로 저희 지역의 극장들이 좀 더 중소극장이라든가 대극장이 더 마련될 수 있는 촉매자 역할이 되었으면. 33년 만에 서울까지 합류하면서 1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청주에 유치했다는 벅참도 잠시. 청주의 부끄러운 연극 인프라가 민낯으로 드러났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